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강승모 씨의 무정 브루스입니다. 자, 이미 이 곡은 제가 수년 전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서 공개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찍게 된 이유는 혼자 즐기는 동기타의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편곡이 다릅니다. 전주 부분은 같고요. 노래 가운데 나와 있는 주임새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 편곡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할 기타는 오늘 그 모가비에서 출시한 악기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 V3라고 하는 이 버전이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한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적당하게 했고요. 약간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리버브를 좀 조정해서 소리가 좀 아름답게 잔향이 좀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곡은 이 원조는 C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제는 애원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강승모 씨의 그 보컬 음역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이 남성들이 따라 부르기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를 찍을 때는 카포를 3플랫에 끼우고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A마이너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는 A마이너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마디의 전주를 끊김없이 제가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 곡이 구슬픈 처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광 씨, 대단한 작곡가이시죠. 이분의 작품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한 내용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원조는 C 마이너이고 슬로우록입니다만 A 마이너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A 마이너 코드를 찍고요. 예, 처음이 이렇게 되겠죠. 1번 선과 5번 선을 동시에 땅. 네, 그리고 라도 미도면 다 눌러져 있죠. 그리고 이제 파가 나오죠. 이때 이 도를 떼고 파를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렇게 눕혀서 퉁기는 것이 여기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도를 떼버리고 가게 되면 탁 끊어지는 게 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거칠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 왼손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떼고 하면 이렇게 듣기 싫어집니다. 또 떼면서 잡음도 들리고요. 그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 연습을 통해서 연결을 좀 더 음악답게 만드는 연습 조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시죠. 네, 갔다가 다시 들면 또 돼. 그대로 미가 나오죠. 또 4번 줄에 누르고 있는 A마이너의 구성은 미 동시에 땅. 네, 그리고 이제 떼면서 레, 미, 파. 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마디에 A마이너 그대로 오기 때문에 다시 또 떼도 눌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왼손만 잘 보시면 그리고 그대로 자, 새끼손가락만 넣을래. 그리고 미. 이 두 개는 그대로 두는 거죠. 파. 네, 그리고 마디 넘어가면 다시 또 5번 선, 1번 선 땅. 네, 그것이 그대로 A 마이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해머링 표시만 해놓고 뒤에는 판서를 안 했습니다. 예, 칸도 좀 이렇게 비좁기도 하고요. 굳이 이 부분들이라서 다음에 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랑 A마이너에서 4번 선만 들어주시고 레를 개방 퉁기고 때리면 따랑 되겠죠. 네, 좀 더 반주를 너무 이 베이스가 싱겁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양념을 친 것이죠. 두 마디로 다시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넷째 마디로, 아 셋째 마디죠. 가겠습니다. 가면 새끼손가락으로 레와 자, 미는 앞에서 쳤던 미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 그 다음에 솔샵, 그리고 레, 이 세 손가락만 누르고요. 레와 미, 땅, 그리고 미, 솔샵 구성음도 치면 되겠죠. 다시 레, 그리고 솔샵, 왼손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개방현의 미, 다시 또 레가 나옵니다. 똑같죠? 이 부분은 이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 떼면서 시, 도, 레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마디는 제가 판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여백도 좀 모자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A 마이너에서 굉장히 그 단순한 폼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악보를 보시고 설명과 함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A마이너에서 도, 그리고 5번선 베이스 같이 땅, 그 다음에 도시 떼주시고 다시 또 누르면서 네, 단순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A7 마디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라의 번호가 1번이니까 5플랫에 와서 두 줄 혹은 세 줄 발해를 하시고요. 이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6플랫 도샵을 눌러서 A코드, A7의 약식폼입니다. 땅. 네, 이렇게 치면 라와 2번 줄의 미, 3번 줄의 도샵이 눌러지죠. 간단하죠. 땅. 이거 떼지 마시고 이 3번 손가락으로 C 플랫이니까요. C를 반음 내리는 건 여기죠? 이때 이제 비비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음이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땅. 네, 그리고 떼주면 되겠어요. 떼주면서 다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똑같이 하겠죠. 땅, 따, 다. 네, 그리고 3번 줄에 이 도샵 옆에 바로 레가 있어요. 레. 그리고 개방현의 미, 퉁기면서 포지션 이동합니다. 파, 다다다, 그리고 D마이너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파를 떼버리고 미가 나옵니다. 이때 D마이너 나머지 라와 레는 그대로 두시고 파만 떼서 미, 그리고 레는 눌러져 있죠. 레, 다시 미, 그리고 파 누르고 그럼 다시 또 D마이너가 나오죠. 그대로 똑같이 땅따다. 네, 그리고 이제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D는 파레파 D마이너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디를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레, 파,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아,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마디로 가서 여기는 판서 마디가 있잖아요. 왜냐? 아주 단순합니다. A 마이너에서 땅, 따, 미, 레, 도, 시, 미, 솔, 샤. 네, 그리고 자, 레를 이렇게 밀면서 도, 시.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A 마이너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같은 주임새가 나오죠. 자, 라를 밀고 가겠습니다. 뭐 솔이나 솔샵에서부터 그리고 솔 2번 줄에 미 여기 미가 있겠죠? 뭐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겠습니다. 미 그 다음에 미를 반음 내린 플랫 미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어두운 블루지한 소리로 내겠죠? 미 플랫과 레를 해머링으로 아 저기 풀링업으로 잡아당겨서 미 레 그 다음에 3번 줄 5플랫에 도 그리고 미끄러집니다. 도에서 뚱 미끄러지면서 여기 라까지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 여기가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마디예요. 와서 이제 전비 찍혀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 전비 찍혀 있죠. 음을 탁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홉 번째 마디의 첫 박자에서 이 전주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마디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덟 마디 전체의 연주를 이 곡은 여러분들이 그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 굉장히 느립니다. 자칫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느리면 좋죠.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네, 느리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애원해도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노래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주임새에 관한 설명을 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